안녕하세요. 닥터 강스키 라디올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스트 라디오그랍스나 체스트 시스트에서 우리가 흔히 미디아스티남 컴파트먼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미디아스티늄은 양폐 사이에 있는 비세랄 컴파트먼트입니다. 그 경계는 앞쪽으로는 스터눔, 뒤쪽으로는 포스테리어 버티브랄 컬럼, 위는 토라식 인렛, 아래는 다프라그믐입니다. 토라식 인렛은 메뉴브리움, 포스트립, 티원 버티브라 어퍼마진을 연결하는 부위로서 구이 쪽을 넥, 아래는 토락스라고 합니다. 미디아스티늄은 중요한 스트럭처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Heart and great vessel, trachea and main bronchi, esophagus, thymus, vein, lymphatics, nerve tissue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아스티날 컴파트먼트를 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미디아스티늄은 굉장히 많은 아나토믹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고 미디아스티늄에 생기는 많은 질환들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디아스티날 디지즈를 감별 진단한 데는 라디올로직 이미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체스트 라디오그랍스로 모든 걸 해결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미디아스티늄이 굉장히 블라인드 스포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미디아스티늄은 동일한 댄스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스트 라디오그래피에서 미디아스티날 컴파트먼트를 구분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은 미디아스티날 디지즈를 감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요즘은 미디아스티날 다그노스틱 프로시저로서 많은 것들이 사용됩니다. CT, MRI, 미디아스티노스코프, 쏘라코토미, 그 다음에 다양한 바이옵시 프로시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아스티늄을 스페시픽 컴파트먼트로 나누는 것은 아직도 라디올로직 이미징에서 디퍼런셜 다그노시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그노스틱 서지컬 프로시저를 계획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강조되는 멀티 디스플리너리 다그노스틱 어프로치를 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틸 미디아스티날 컴파트먼트는 진단 영역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가장 키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아스티날 컴파트먼트를 나누는 방법들이 책에 따라 또 저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아나토미스트들이 나눈 방법으로 대표적인 해부학 책인 그레이스 아나토미에서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디올로지스트들이 제시한 방법으로는 주옥 같은 라디올로직 교과서인 Felsen's Chest Rentgenology, Heitmann's The Mediastinum, Fraser Paris' Diagnosis of Disease of the Chest, Porringer's Essentials of Radiologic Imaging, 그리고 가장 역량 있는 Chest Radiology의 Society인 Freischner Society에서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apanese Association for Research of the Thymus라는 그룹에서 Diagnostic Imaging Committee에서 제시한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modification해서 International Thymic Malignancy International Interest 그룹에서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위 다섯 가지 방법은 chest radiographs에서 방법입니다. 반대로 반면에 아래 두 그룹 두 방법은 크로스 섹셔널 이미징, 즉
Chest City에서 제시한 Compartment Classification입니다. 그럼 먼저 Grace Anatomy, 아나토미스트가 제시한 방법을 한번 볼까요? 미디어 씨름을 크게 네 가지 컴파트먼트로 놓았습니다. 먼저 슈페리어하고 인페리어로 구분을 했고, 인페리어를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로 구분해서 네 가지 컴파트먼트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이 스케마틱한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슈페리어하고 인페리어를 나눈 경계는 메뉴브리오 스터널 정션에서부터 소라식 스파인 네 번째 하단을 연결하는 라인을 긋고요. 그 윗부분을 슈페리어, 그 아랫부분을 인페리어라고 하였고요. 인페리어는 하트 앞쪽을 안테리어, 하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미들, 하트 뒤쪽을 포스테리어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디올로지스트가 제시한 방법들을 설명할까 합니다. 먼저 Persons Chest Rentgenology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체스트 레디올로지스트들이 과거에 플레인 체스트 레디오그랍스를 배우기 위해서 늘 지침서처럼 읽었던 중요한 책입니다. 최근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퇴색되었지만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자체를 이해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책입니다. Persons Chest Rentgenology에서는 이 레디올로지스트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였고, Lateral Chest Radiographs에서 미디아스티늄을 세 가지 컴파트먼트로 나누었고, Anterior, Middle, Posterior로 구분하였습니다. Persons Chest Rentgenology 책에서는 Lateral Chest Radiographs에서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로 구분하였고, 안테리어하고 미들을 나누는 이미지러리 라인은 트라키아의 앞쪽에서 연결해서 하트로 뒤쪽으로 오는 라인입니다. 또 미들과 포스테리어를 나누는 경계는 버테브라의 1cm 뒤쪽에 이미지러리 라인을 그어서 이 라인으로 미들과 포스테리어를 구분하였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교과서에는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에서 호발하는 질환들을 아주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츠만스 더 미디아스팀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하이츠만이라는 분은 체스트 레디올로지 분야에서 펠슨과 대적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The Lung 그리고 The Media Cinema라는 체스트 레디올로지 분야에 아주 주옥 같은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입니다. 이 하이츠만 The Media Cinema에서는 이 아나토믹 포인트와 패톨로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구분을 하였고, 세븐 미디아스티널 컴파트먼트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체스트 레디오그랍스를 기본으로 하였고요. 1번부터 7번까지 논하였습니다. 소라식 인넷, 안테리어 미디아스티늄, 슈프라 에오틱, 인프라 에오틱, 슈프라 에지거스, 인프라 에지거스, 그리고 하일럼 이렇게 나눴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나름 장점이 있지만 이런 컴파트먼트는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것들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렌줄스 Essentials of Radiologic Imaging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 교과서는 제가 전공했던 아주 과거에는
꼭 읽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너럴 레디올로지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책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체스트 라테랄 레디오그랍스를 이용을 하였고요.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로 나눴는데 여기에서 이 컴파트먼트는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 이게 꼭 선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다는 점을 기술하였고요. 그렇지만 프리베스큘라, 안테리어, 베스큘라, 미들, 포스트 베스큘라, 포스테리어 나눠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고 쉽게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Fraser and Barres Radiologic Diagnosis of Disease of the Chest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 교과서는 볼륨 4권짜리에 아주 체스트 라디올로지 분야의 전통적인 교과서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과서들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약해진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스트 라디올로지스트한테는 아주 전통적인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과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3 미디아티늄 컴파트먼트를 썼고요. 또 일부 하이츠만스 클래시피케이션도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이렇게 구분하였고 앞에 포렌 줄스와 마찬가지로 하트를 중심으로 그 앞쪽은 안테리어, 하트가 들어가 있는 미들, 그리고 하트 뒤쪽에 포스테리어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이슈너 소사이티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플라이슈너 소사이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스트 라디올로지 분야에 아주 역량 있는 소사이티입니다. 2008년도에 글로서리 오브 텀스의 개정판을 내놓았는데요. 그때 그 개정판에 들어있던 방법입니다. 사실은 미디아시늄 컴파트먼트 간의 익잭트한 아나토믹 바운더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베리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파트먼트를 나누는 것은 감별 진단하는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3개 혹은 4개 미디아시늄 컴파트먼트를 모두 쓸 수 있다고 하였고요.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슈페리어 컴파트먼트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아시널 컴파트먼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3세 여자고 체스트 PA 뷰에서 우연히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리전 디텍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전이 있고요. 리전을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런 사진을 보면은 이게 미디아스틈인지 렁인지 먼저 구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환자는 미디아스널 리전입니다. 이 미디아스널 리전을 로컬라이제이션 할때쓸수 있는 게 익스트라 플루럴 사인과 하일럼 오버레인 사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디아스티날 리전이라고 로컬라이제이션 했으면 그 중에 미디아스늄 컴파트먼트를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컴파트먼트는 라테랄 뷰로 되게 구분을 하였지만 라테랄 뷰가 없어도 우리가 실루엣 사인을 적용하면 이 리전이 안테리어 미디아스티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루엣 사인 이 부분도 나중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전을 보고 안테리어 미디아스티늄에 위치하는 병변이라는 것을 알면 감별 진단이 쉽게 몇 가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대개 미디어스널 리전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축약되어서 몇 가지로 감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움 미디아스팀이라고 이 리전을 우리가 컴파트먼트를 한다 그러면 올수 있는 질환으로는 타이머스 오리진의 타이모마, 점셀 튜머, 림포마 등으로 크게 축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Japanese Association for Research of Thymus 그룹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여태까지는 체스트 라디오그랍스에서 방법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체스트 CT에서의 방법이고 2014년에 처음 제시가 되었고요. 이 체스트 CT의 트랜스버스 섹션, 엑셜 이미지에서 제시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은 인클루드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 컴파트먼트로 나누었고요. 슈페리얼, 안테리얼, 미들, 포스테리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이 엑셜 CT 이미지는 이 저널, 이 앞에 설명한 그 컴파트먼트를 나눠놨던 2014년도 저널을 그대로 카피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International Thymic Malignancy Interest Group에서 제시한 CT Basis New International Standard입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일본 그룹에서 제시한 네 가지 컴파트먼트를 모디피케이션해서 3 미디아스널 컴파트먼트로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말씀드렸듯이 CT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Prevascular, Visceral, Paravertebral 이렇게 나누었고요. 자, 제시한 CT 이미지입니다. 그 저널에서 제시한 CT 이미지입니다. 엑셜 CT 이미지에서 컴파트먼트를 다른 컬러로 분명하게 구분을 하여 놓았고요. 프리베스큘라, 비세랄, 파라버테브라라고도 해도 되고 안테리얼, 미들, 포스테리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바운더리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속하는 메이저 컨텐츠도 정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같은 저널에서 미디아스널 에브노말리티의 로컬라이제이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크게 센터 메소드하고 스트럭처 디스플레이스먼트 툴을 있는데 이 모두 리전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쓸수 있다라고 하였고요. 센터 메소드는 별게 아니고 미디아스널 리전이 있고 그 리전의 가장 중심부가 있는 그 부분이 그 specific compartment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structure displacement는 mediastinal mass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다른 compartment에 displacement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ediastinal compartment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xcel CT 이미지에서 메인 풀무너리 아터리 앞쪽으로 꽤큰 매스가 보이죠? 이 매스를 인핸스먼트를 했더니 상당히 인핸스먼트가 잘 되는 솔리드 매스입니다. 그래서 이 리전을 센터 메소드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매스의 가장 큰 매스가 있는 부위에 센터가 이 안테리어 미디아스템에 해당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안테리어 미디아스템의 가장 중요한 메이저 컴포넌트는 타이머스입니다. 타이머스 오리진의 커먼 리전은 여러 가지 타이믹 에브노멀리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전의 캐릭터라이제이션 해서
thymoma라고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compartment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에서는 미디아스늄 컴파트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요약하였습니다. 미디아스널 컴파트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은 미디아스티널 리전을 감별 진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었고요. 이전에는 체스트 레디오그랍스에서 미디아스티늄 컴파트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었다고 그러면 최근에 나온 두 방법은 체스트 시티, 즉 크로스 섹셔널 이미징에서 미디아스티늄을 구분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따이미 그룹에서 제시한 방법은 3 미디아스티널 컴파트먼트이고요. 프리베스큘라, 비세럴, 파라버티브랄 또는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디아스티널 컴파트먼트의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너무 스트릭트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 정도 알고 이 되게 컴파트먼트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 이 미디아셀 컴파트먼트를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감별 진단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